드디어 강동원과 비가 만났습니다. 레인. 비가 내려요. 네. 보니까 엄청난 비. 우산을 잡았어요. 그러네요. 네. 네. 어떠셨나요? 강동원과 비. 그 속에서 액션 연기, 감정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. 뭐 일단 제가 이번에는 되게 브레인 담당이었어서 많은 액션이 있었진 않았지만 네,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산을 쓰고 있었네요. 그리고 제가 그 우산 쓴 영화들이 대부분 잘 됐었는데 대박 났죠. 네, 이번에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네.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나요. 너무 추웠어요. 네. 잠깐만,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유퀴즈에 네. 윤여정 선배님이 나오셨을 때 강동원 씨와 통화할 그거 저거 찍고 있을 때였어요. 이겁니까? 네. 그러니까 나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저도 힘들다. 네. 그게 이거 찍고 있을 때고 저는 막 그때 막 빗속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제 막 구르고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그래서 선배님보다 내가 더 힘들다라고 했던 제가 더 힘들다라고 한 건 아닌데 나도 힘들다. 아, 저도 힘들다. 그게 바로 설계자. 그거 아시죠? 배우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고생을 한 만큼 관객들은 정말 더 웰메이드 된 신들을 만난다. 그렇죠.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이는 거기 때문에. 네. 자, 그 작품이 바로 설계자입니다.